요 이제 U2D인데, U2D 같은 거는 종목이 보면 요게 이제 거래 자체가 많이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. 이런 거는 또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봉을 조금 보고 주봉과 일봉으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지금 일봉을 잠깐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장 종목군들은 기존에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보호해수 물량이 언제 나오는지 봐야 돼요. 보호해수 물량. 보호해수 물량이 대부분 다몇 개월 다니냐면 3개월, 6개월, 12개월. 요 단위로 보호해수 물량이 풀릴 때가 상당히 많고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뭘또 봐야 되냐. 장외 주식상에서의 가격이 얼마인지 봐야 돼. 가격.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공모가를 봐야 되죠. 요거를 이제 차례대로 한번 같이 볼게요. 뭐 일단, 그냥 우리가 일단 유틀이라는 기업이 공모가를 그냥 지금 편의상 공모가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투자 설명서 뭐 여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 증권 신고 교부 할때 나오는 거거든요. 모집가액이 14,500원, 확정 공모가액이 14,500원. 요 글씨 딱 적혀 있죠. 여기 정말 중요해요. 14,500원에 공모가 됐다. 그러면 14,500원이 중요한 자리였고 이게 시작하자마자 이제 시가가 13,050원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공모가보다는 좀 빠져서 진행이 됐다 이 말이죠. 그리고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 빠져서 10,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공모가 얼마였습니까? 14,500원이었잖아요. 마이너스 45%를 치고 곧장 공모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반등이 올렸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상장됐을 때요 자리에서 손이 상당 부분 바뀌었다, 그죠?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45% 빠지면 공모한 금액이, 공모한 주가가 45% 빠지면 들고 있겠습니까? 힘들죠?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 자리, 마찬가지 14,000원대가 지금 저항으로 지금 작용했고, 그 저항에서 이렇게 딱 벗어나면서 거래가 탁 튀어버리죠. 그죠? 그러나 또다시 여기에서 또 시세를 올리고 올리고 올렸어요. 자, 공모가가 있고 우리가 장외 주식이 있어요. 장외 주식. 공모는 말 그대로 상장되기 바로 전에 사는 거고요. 장외 주식은 그 전에 사는 거죠. 상장되기 전에 상장될지 안 될지 모를 때. 그러면 지금 요거는 기존에 들고 있던 대주주나 또는 내부자가 상당 부분 뭐랄까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고 봐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만큼 빠지고 올리는 거거든요. 보유자가 적었으면 그냥 뭐 올리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나갔겠죠. 근데 보유자가 많았기 때문에 한 방에 해먹으려고 지금 빼는 거라고 봐야 돼요. 이런 건 어김없이 보더라도 대주주 물량이 많을 거예요. 봐요. 지금 김도원 씨가 50%, 여기 대주주가 50% 가지고 있고, 여기 GS홈 쇼핑, 김건호 씨, 뭐 이렇게 해서 61, 62, 62 정도가 지금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, 나머지 38%거든요. 그 38%에 대한 903만 주잖아요. 지금 보통 주식이 몇주입니까? 바람길씨가 9032224 곱하기 밖에 62 0.38이었죠. 340만 주거든요. 340만 주 곱하기 만, 아까의 14,000원.
480억, 480억은 잠글 수 있어요. 쉽게. 그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날렸는데, 자, 잘 봐야 됩니다. 주가 자체가 이렇게 올라올 때, 거래가 고가 권역에서 많이 나오지 않죠. 실질적으로. 다 어느 자리를 기준으로, 지금 요 자리를 기점으로 지금 거래가 상당 부분 나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요런 자리. 요런 자리가 오히려 지지와 저항으로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.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올리면서 이 정도부터 조금씩 물량을 순차적으로 조금 팔았다라고 봐야 되고, 대신 이제 고가 권역에서 뭔가 물량이 안 터졌던 것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더 돌려서 좀더 상승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한 25,000원대까지는 될것 같거든요. 요런 자리까지 한번더 만들어내는,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업황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. 이런 기업들은. 요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, 천연물, 뭐, 건강기능식품 관련이잖아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죽는 업황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, 주가에 대한, 뭐랄까, 이제, 변화가 좀더 상방으로 나타날 수 있다. 그래서 아직까지 다 팔진 않았다. 뭐,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